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7, 8, 청춘 나도, 나도 할 수 있다. 예! 야호! 야호! 왔어요, 왔어요, 또 왔어요. 우리 인덕이 언니가 왔어요. 네, 영란님도 네. 왔어요. 영란님도 왔어요. 우리 순자님도 왔어요. 네네. 오늘 좀 더 엘레강스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순자님 의상이요. 굉장히 파티 분위기스러워. 아,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네, 저희. 네. 달라스 어머니 회에서 오늘 송년 파티 합니다. 와! 그래서 재밌겠다. 예, 보통 날에는 전부 교복을 입는데 교복이요? 예, 전부 네. 교복이죠. 근데 네. 오늘은 전부 제일 예쁜 옷 골라서 입고 오라고. 그래서 노래도 하고 뭐 라인 댄스도 하고 네, 좀 행사가 많았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불참이고요. 왜요? 그래서 여기 오느냐고. 그렇죠. 이야, 이게 중요하다. 예, 저 네. 거기는 좀 저를 대신해서 해줄 사람이 있는데 네네. 여기는 방송국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아니면 혹시 여기서 라인 댄스나 노래 제가?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래는 제가 좀 그렇고 라인 댄스는 날마다 거기서 할게요. 여기 좀 이따가 의자 치고 조금만 보여주세요. 왜냐면 유튜브에도 나가니까. 의상이 너무 그 네. 엘레강스하면서 반짝이가 그치. 붙어있어요. 네네. 라인 댄스 좋죠. 안 볼 수가 없지. 그렇지. 자 그러면요. 준준결승에 올라오신 새 미녀를 소개해봤도록 네. 하겠습니다. 빨간 가디건이 돋보이네요. 크리스마스니까. 최인덕 여사님부터 짧게 인사 나누세요. 루이스빌에 사는 최인덕입니다. 나이는요. 네. 나이는요. 네, 네. 8학년 7반입니다. 아야. 대단하시다. 빨간색이 너무 곱게 잘 어울리세요. 누가 사준 거죠? 누가 사주신 거죠? 이거요? 네, 네. 네.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 아, 친구가 야, 센스가 진짜 있다. 너무 네. 고우시다. 잘 어울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 김영란 여사님. 저는 다운타운에서 온 김영란입니다. 7학년 2반이고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인덕 여사님보다는 한참 까마득한 애기네요. 애기. 그렇죠. 그치, 막내예요. 네. 제일 막내. 막둥이. 제일 막내. 막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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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요. 네, 귀엽네요. 네. 자, 이번에는 저 반짝이 의상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우리의 황순자 여사님. 네. 저는 여기서 한 10분 거리에 살고 있는 라스 코리나스라고 살고 있는 황순자입니다. 7학년 7반이고요. 아, 좋습니다. 네. 출제! 출제야!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방송이 나갔단 말이에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있고. 그렇죠. 본인의 얼굴들이 이렇게 나오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반응이 핫했다. 있을까요? 네. 네 영란님. 아틀란타 사는 우리 아들이. 네. 엄마 잘했어 그러더라고요. 오. 그리고 12월 23일에 또 나간다니까 우리 엄마 화이팅 하더라고요. 야. 아까 영상 편지도 보셨겠네요. 네, 그쵸? 다 봤어요. 야, 감동이었겠다. 그렇죠? 우리 인덕님은 주변의 친구들이 뭐란 반응이었어요? 우리 딸이 유튜브에서 보고요. 네네. 깜짝 놀랐대요. 왜요? 어머니가 거길 다 나가셨느냐고. 네네. 그래서 뽑혔다고 그랬더니 이기고 꼭 이기고 오라고. 네. 대단합니다. 이거를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 나가는 네, 줄 몰랐다고. 그렇죠. 몰랐죠. 얘기 안 했으니까. 이게 과연 우리 엄마인가? 이랬을 것 같아요. 자랑스러웠을 것 같네요. 딸 입장에서도요. 우리 순자님은요? 네, 저희는 딸이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네. 제가 이제 전부 이거를 저기 메시지를 보냈죠. 아, 잘했어요. 네, 보내고. 저는 집에서 큰 화면 TV 연결해서 다시 봤구나. 네, 다시 봤는데 우리 기사님이 너무 화면 처리를 잘해주세요. 예쁘게. 예쁘게. 네, 그래가지고 화면 처리 잘했어. 이 그냥 이 휴대폰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너무 실감 있고. 아, 그럼요. 예. 네. 정말 아주 제가 아닌 모습으로. 아, 실물도 예쁘신데 왜요? 아니 그래서 아주 네, 감사드립니다. 이야. 아, 네, 야. 정말 추억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네, 큰 추억입니다. 누구도 네. 그 추억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억눌려 있었던 그런 것과 어느 정도
것은 좀 해결되는 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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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목...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네. 우리 인덕 여사님이 대단한 가수. 천상의 목소리라고. 네, 천상의 목소리. 네. 네. 홍광 한 곡 하나 준비하셨고. 네? 오늘도 하나 준비하셨고, 노래. 언니. 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랫동안은 안 했어요. 네. 그전 노래를 할까요? 동무 생각. 동무 생각. 아, 좋다, 좋다. 좋다. 자, 성의 듣도록 합니다. 네. 봄의 교향 아기 울러 퍼지는 청년도 위에 백합필조개 나는 흰날이 있고 향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청년도과 같은 내 마음에 백화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쪽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아. 곱디 고운 꾀꼬리십니다. 그러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동무 생각이 많이 나지요. 이렇게 타향살이 하다 보면요. 그치요? 네. 자, 좋고요. 저기, 김영란님이 앞에 그거 뭐예요? 뭐 준비하신 것 같아요? 마술 아니에요? 마술이에요. 아, 진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이따가 보여줘요? 지금 보여요? 지금요, 지금. 지금 좋을 네.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네. 은혜 색단에서 내일 발표를 하거든요. 아, 네. 발표할 때 10가지 마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자, 여러분, 네? 보이는 라디오로. 쉬운 걸로 갖고 왔어요. 네, 마술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일렀어, 임덕원이가 일렀어. 자, 막둥이의 마술. 네. 동그리, 싱그리님, 기사님 다 보이죠? 빈통이죠? 네, 빈통이죠? 네. 빈통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 보이세요? 봉이 네. 보인다, 봉. 봉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제가 예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으로 컵에 넣었습니다. 저게 가리고. 얇아서 서질 않을 것 같은데. 스리스리 마술이 나와라 나와라. 아, 귀엽다 귀엽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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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지? 뭐가 나와? 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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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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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왔어요? 야, 정말 이렇게 귀여운 마술사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나와라, 나와라를. 그리고 가고 싶지만 내일 또 저희가 행사를 해드리니까 가지고 갈게요. 네, 네. 아, 잘 봤습니다. 줄 수는 없어. 마술은 보여주지만 그치? 줄 수는 없다고. 그렇죠. 내일 그렇죠. 우리가 또 내일 써야 돼. 아,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저기 집에 넣는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거네. 뒤에서 숨겨서 해야 되는데 다 보여주고 있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네요. 그러네. 사실은 우리 센터에서 네. 내일 큰 행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 네. 아, 무슨 행사요? 근데 한 가지는요. 네. 은혜 장터가 열리고요. 장터? 또 한 가지는요. 1년 동안 저희들이 배운 실력을 발표하는 회가 있어요. 자기 각자의 장기를 네. 발표하는구나. 배운 거. 장기 발표회. 네. 회원을 열심히 배웠는데 그것이 이제 뭐 있냐 하면요, 네. 합창단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종이접기, 해서 만든 가정고, 종이접기반이 있고요. 뜨개지반도 있고요. 라인댄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실버벨. 아, 실버벨이요. 네. 네. 그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내일 발표하거든요. 그럼 장터에 먹을 것도 있어요? 먹을 거가 많아요. 먹을 거, 내일 장터에서 음식은 선생님들이 수고하셔 만든 음식인데요. 네. 찰밥도 있고. 네. 식혜도 있고. 아. 누룽지도 있고. 예.
김치전도 있고. 아. 순대 없어요? 순대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 근데 왜 우리는 초청 안 했어요? 삶은 삶은 계란이도 내일이에요. 내일 오늘이 아니고. 몰라주세요. 네. 네. 거기는 65세 이상 참여할 수 있어요. 아. 나이 미달이니까 아직 안 되겠습니다. 사 먹으러 오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되죠. 안 나이가 미달이야. 네, 안 돼, 안 돼. 좀 더 나이 먹고 와라. 네. 그렇게 하게요. 그럼 한 20가지 이상이 넘는데, 거기에. 노인네들이 네. 먹을 간식도 있고. 재밌겠다. 아, 네. 너무 재밌겠어. 그리고 연말에 너무 재밌겠다. 쉽게 먹을 설렁탕 국물도 있고. 아. 그리고 직접 밥. 또 있고요. 네네네. 네, 금방 가서 먹을 수 있는 아~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많아요. 부럽다. 부럽다. 아, 너무 부럽다. 나이 빨리 드시고. 근데 그걸 먹어야 돼. 계란 먹고 싶어서. 빙고를 저희가 매일 하거든요. 아, 빙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네. 이제 딴 그 쿠폰이 있어요. 네네네. 벌어놓은 거. 네, 아, 그러니까 그 쿠폰으로 우리가 다 공짜로 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문예센터에서 어머니 아버지들 위해서 아, 달란트 같은 거구나. 예, 좋은 일을 1년에 두 번씩 해줍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회사 하시는 거라고. 6개월에 한 번 차니까 네. 6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거. 아니, 어머니 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자, 네. 이번에는 우리 라이댄스님 라이댄스를 자, 음악은 없지만 한번 하시면 네. 음악이 하나 있으면 혹시 좋겠다. 빙고 같은 거 있나요? 빙고 거북이 아니고 비행기? 네. 아무거나 그러면 신나는가 서른 더 누이 생각 누이 아, 아. 누이 그런 것도 좋고 그거는 그렇고 아무것도 그냥 했어요. 네. 아무거나 그냥 하나 틀면 네. 네. 코요테 터셔도 될 것 같아요. 코요테 제가 넣어놨거든요. 캐롤 메들리 네 그거 터시면 신나게 한번 제가 따라 추겠습니다. 순자님의 네 라인댄스를 제가 한번 감히 따라서 추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셔도 돼요. 라인댄스 추실 수 있으면 네, 라임 댄스 할 줄 알아요? 뭐 뭘로 할 건지 그냥 언제나 일본 국제 아 번호가 있나 봐요. 네, 그 이게 기술의 번호가 있나 봐요. 네, 그게 이 일본은 네. 있죠. 일본은 전 세계 사람 다 합니다. 아, 전 세계에서 다 하는 네, 1번. 다, 네, 1번. 그렇죠. 야, 네. 고유의 그 동작. 네, 그렇죠. 네, 서울 대전 찍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네, 다이아몬드 스텝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너무 쉬운. 아주 네. 기초적인 네, 네. 그런 네. 스텝입니다. 이정희는 서머 댄스 좀. 오케이 오케이.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Here we go.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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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댄스 갑니다. 뭔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세요? 오른쪽으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둘, 셋, 넷. 자, 왼쪽 앞으로. 자, 틀고, 자, 옆으로, 뒤로, 찍고, 돌고, 셋, 넷! 약간 그러나요? 아, 야! 아, 근데 이게 운동이 되겠어요. 운동도 되고, 재미있고. 그 운동. 근데 네. 보통 한번 추면 한 얼마나 추나요? 한 시간. 한 시간 동안. 안 지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것뿐이 아니고 이제 네. 여러 동작이지만. 네. 네. 한 시간. 여러 가지로 돌아가면서. 아, 근데 이게 찍고가 재밌네요. 네, 이게 찍고 하면서 딱 틀더라고요. 그래. 월수도 있어요. 월수. 찍고. 월수? 예, 네, 월수. 왈스도 있고 거북이 빙고도 있고. 아, 왈츠. 왈츠. 월츠. 왈츠. 월츠. 말이 혼나가지고. 왈츠. 아니. 왈츠. 조금 느낌이 그 지루박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조금 네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제일 기본적인 스텝입니다. 아, 야, 좋은 거 배웠습니다. 저희도 언젠가 65세 이상 되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1번 코스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잡아줘 있어.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세 분이 준준 결승이잖아요. 네. 자, 이 중에서 한 분만이 다음 주에 준 결승에 올라갑니다. 네. 자, 슬픈가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 해야지. 그렇죠. 다들 욕심이 없다고 해놓고 떨어지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올드루시. 아, 여기 그렇죠. 네. 아, 안 그럴까요? 유학 나왔는데, 그럼. 아, 유학 나왔는데. 유학 나왔는데 이기면 좋죠. 그렇죠. 아, 네네. 그리고 또 센터를 대표해서 나왔는데 반드시 이겨야 돼. 아,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야. 그렇네. 자, 그러다시 오늘 떨어지는 두 분께는 네. 150불 상당의 우메켄 건강식품과 야. 비타민 주사를 드립니다. 야. 건강해지시라고. 아,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시는 분은 오늘 상을 못 타고 다음 주에 결승에 올라가서 상을 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아시겠죠? 이게 지금 스피드 게임이 되는데요. 스피드 게임. 그렇죠. 제가 이렇게 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제로 제가 섭외가 된 줄 알고 네. 예, 어제는 저기 아무 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저렇게 했는데 어제 이제 오늘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네네. 지금 마음이 반은 저쪽에, 지금 반은 이쪽에. 아, 어머니 왜 모임 예, 때문에? 예, 옛날 좀 뭐 문자를 쓰자면 예, 정신 일도와 하사 불성이랬는데 네. 정신을 집중할 수 있을까? 아, 네, 조금 그런 지금 처지입니다. 집중이 안 돼요? 아니 아까 라인 댄스 추실 때 보니까 집중을 하고도 남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설명만 해주시면 저희한테 잘 맞추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정말 잘 맞춥니다.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너무 잘 맞추세요. 네. 진짜 예, 제가 모니터링을 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예, 다른 사람 하는 거 들었구나. 적구를 알아야지. 그렇죠. 네, 지피지기인데. 네, 지피지기죠. 너무 잘 맞추셔서. 아, 맞아요. 예. 네, 저희들 잘 맞춥니다. 예. 이마 뻣긋하시면 그냥 맞춥니다. 이마 뻣긋하면. 앞뒤를 혼자만 영란스러워 계속 가리고 있어. 아, 육아야 될 이유가 네. 있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더 이상 묻지 마. 너무 하면 다쳐. 그렇죠. 그렇죠. 마스크 쓰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아, 이유가 있구나. 거짓이셔요. 네. 아니, 가위바위보 하고, 가위바위보 하고 순서를 정할게요. 그렇게. 네. 누가 먼저 할 건지 네. 순서 정하고. 이긴 분이 몇 번째로 할 건지 본인이 선택하게 할게요. 그렇죠. 자, 주먹을 모아주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영란님이 몇 번째 할까요? 1번. 아, 1번. 매로 먼저 맞는다. 2번이 다시. 다시. 가위바위보. 순자님. 3등이죠, 언니가 뭐 그럼. 아니, 아니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정한 거예요. 2등, 3등 그렇게 하자. 네네. 언니가 3등이야. 아, 맨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인덕님. 아, 내가 마지막에 하자. 정리해요. 네. 첫 번째로 하실 분이 김영란님. 김영란님. 두 번째가 황순자님. 마지막으로 최인덕님. 네. 그렇게 종합을 벌이도록 할게요. 중간이나요, 문제는? 저기서는 열 문제 맞추는데 열 문제 중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패스하고 나서 다 맞추고 나서 다시 풀어도 돼요. 나중에 풀어요. 네. 알겠죠?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네, 78 청춘 나도 할 수 있다. 아, 순서가 매겨졌는데요. 그렇죠. 네, 출사표를 안 들을 수 없겠네요. 네. 네. 김영란 님부터 가고. 이만은 가고. 최선을 다해서 1등 하겠습니다. 우와! 야! 좋습니다. 자, 1번 김영란님 준비됐으면 3분 카운터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떨리시지는 않죠? 아니요. 네. 자, 이쪽에 스케치북을 보시고. 네네.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네요, 저게. 아직 글자가 안 나왔으니까. 아, 아직 안 나왔어, 글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상이야. 네. 네. 가보도록 할게요. 출발합니다. Ready, set, go! 우리가 집에서 쓰는 거 국 할 때 푸는 거. 국자. 국자. 오케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마스크. 정답. 우리가 고기 잡으러 어디 가죠? 이렇게 길 따라. 아니, 낚싯대. 낚시. 맞아, 정답. 목이 기다란 짐승? 기린! 오케이. 우리가 시금치 말고, 잘 먹는 거 나물. 시금치 말고, 콩으로 돼 있는 거. 콩자반! 콩나물! 콩나물! 아, 예, 잘 갈게. 콩나물.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뭐 쓰죠? 휴지. 아, 정답. 우리가 음식 사가지 말라고 넣는 거. 냉장고. 정답. 우리가 자연의 현상으로 오는 거. 뽕 하는 거. 방구! 오케이. 이빨 닦는 거. 칫솔! 우리가 양식 만들 때 이렇게 쓰는 거. 칼. 말고 도마. 그 후에 도마. 맞아. 지금 저걸 뭐라 그래? 카메라. 카메라. 오케이. 아, 끝났습니다. 네. 야. 자, 중간에 하나는. 네. 콩나물. 콩나물은 본인이 스스로 우리가 말라 했네고 하는. 아, 시금치라 그랬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셔요. 그러니까, 왜? 아니, 지금 그거는 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일단 시간을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나왔나요?
57분 9초? 아니, 50분? 아, 그래요? 아, 하나 스킵해서 콩나물을 5답으로 처리하고 하나를 더 풀으셔가지고 네. 지금 57초. 승격됐습니다. 네. 어? 57초. 57. 맞나요? 57초. 57초. 아, 5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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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 구나. 59초. 아, 아니야. 한 문제 더 푸셔가지고 콩나물 못 푼 걸로 하고 하나 더 푸셨어요. 네. 그래서 11문제를 푸시고 59초. 59초. 야. 감사합니다. 야, 잘했어, 진짜. 59초. 나물이 그 시금치 빼놓고 네. 콩나물이. 왜 그걸 몰라, 콩나물. 그래, 콩나물 왜 몰라요? 콩나물 몰라. 친구인데. 그러니까. 시금치 있으면 베스트 프렌인지. 아. 시금치네 콩나물. 싱그리 옆에 누가 있어? 봉그리가 있지. 싱그리 옆에 봉그리 마냥 시금치 옆에는 콩나물 있지. 아, 항상 있는 거죠. 머리 크게 잘 넣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콩나물 때문에 혼났어요. 당분간 콩나물을 못 먹을 듯. 네. 네. 자, 두 번째 우리 황순자님. 네, 황순자님. 각오. 네. 뭐 옆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다하겠다. 네. 자, 아, 가보도록 할까요? 네, 준비됐죠. 준비. 자, 보이시 여기 스케치북이 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오케이. 위치 좋고. Ready. 잠시만요. Set. Go. 얼굴 닦는 거 두 글자. 수건. 아니지. 네, 붙이는 거 두 글자. 이렇게 날아다니는 곤충. 나비. 두 글자. 우리가 밥 먹을 때 뭘로 먹어요? 세 글자. 숟가락. 숟가락. 맴매. 매미. 염소. 이렇게 저기 다리가 굽어난 사람 있겠네. 우리가 추석 때 먹는 떡. 송편. 송편. 우리 저 한국의 고유한 술. 소주. 막걸리. 막걸리자. 우리가 신는 거. 발에 신발. 양말. 양말. 우리가 조그마한 저기 국 끓여 먹는 생선. 마른 거. 멸치. 우리가 먹는 감자 같은 과. 세 글자. 고구마. 고구마. 오. 와. 우와. 아, 몇 자라고 말해주니까. 이렇게 몇 자라고.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돼요. 자, 볼까요? 아니, 지금, 이때까지 하신 분들 중에 최고 빨라요. 최고 기록. 48초가. 4초는. 48초가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어머야. 지금 기네스북에 오르셨어요. 순자님, 아까 연막을 까셨잖아요. 내가 지금, 정신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여기 계셨구만, 정신이. 아, 근데, 전략이 통했어요. 몇 글자? 몇 글자? 이게 손가락으로 신호를 주시니까 저희가 연상하기 더 좋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몇 글자면. 네. 근데 그런 몇 분이. 글자 할 거예요, 전. 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야, 금방 배웠어, 또. 네. 아니요,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아, 마음 먹고 있었구나. 아, 마음 먹고 있었구나. 우리 센터에서는 이거 하거든요. 아, 그랬구나. 아, 수신호.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우리.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갑자기 소심해지셨는데, 네. 원라님이. 야, 59초도 네. 굉장히. 빨랐는데. 1분이 넘지를 않다니. 대단하네요. 자 인덕님 각오 한번 듣게요. 1등할 자신 있습니다. 이야. 아니 48초를 내가 깨겠다. 네. 해야죠. 해야지. 해야겠지. 화이팅 언니. 화이팅. 네. 매쉽니다. 매쉽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 Ready, set, go. 다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진해. 아니 생선 중에. 생선 종류. 다리가 여덟 오징어. 개. 오징어. 문어. 문어. 문어 정답. 우리 학교 갈 때 뭘 가지고 갔죠? 맥도날드에 가서 이렇게 사놓은 거 세 가지. 감자튀김. 햄버거. 햄버거.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저 한국의 술. 소주. 내가 태어난 날. 생일. 이렇게 밤에 못 보는 동물. 올빼미. 밤에 부엉이 맞았어요. 네, 네. 이렇게 불어가지고 띄우는 거예요. 풍선. 이거 세수. 씻는 거. 우리가 더울 때 이렇게 바람 나오는. 선풍기. 이렇게 깡총깡총 토끼 동물. 끝났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40초에 가까웠어 제가 볼 때. 언니가 0점. 지금 1분 안에 들어왔어요. 1분 안에 들어왔어요. 1분이 안 넘어갔어요. 자. 지금. 5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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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하셨어요.
정답이 이것만 자신 있었는데. 아니 여기 패자 부활전 없어요? 아니 그거 저기 때문에 문어 때문에. 아 문어 때문에 그러게. 네. 문어 패자 부활전 좀 만들어주세요. 네. 오징어라고 해가지고네. 아 처음에 약간 문어 했어요. 이렇게. 아 그러게요. 네. 잘하셨어요. 문어 때문에. 근데 58초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해. 네 대부분 1분 넘어가거든요. 그 앞쪽에 야. 58점에 벌써 1분 왜냐면 김순정 어머니가 48조였으니까. 그렇죠. 아니 오늘 세 분 다 1분을 깼어요. 네. 네. 1분은 벽을 깼어요. 세 분 다. 세 분 다 1분 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다 고수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박수. 박수. 야. 내가 두 번째 뽑혔으면 되는 건데. 아쉬움이 남아. 아쉽다, 아쉽다. 아쉬움이 남아. 패자 부활전 했으면 좋겠어요. 아, 패자 부활전. 그러게요. 자, 이렇게. 어쨌든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하고 1등, 네. 2등, 3등. 아, 그 아주 간만의 차이예요. 그렇죠. 간만의 차이입니다. 네. 네. 아, 너무나 다 훌륭하셨고요. 네. 아, 이렇게 이제 그, 아, 벌써 두 번째 출연이시잖아요. 아, 여기 그 영상 보고요. 아, 이번에는 누구를 겨냥해서 아니면은 지금 자라나는 뭐 후배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클로징 멘트 한번 쭉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인덕 여사님부터 갈게요. 센터에 있는 친구들아, 이렇게 나와보니까 너무나 재미있고 또 배우는 것도 많으니까 요담 기회 있으면 꼭들 나오기를 바란다. 네. 아, 혹시 저기 저는 이 코너를 좋아하는데 우리 인생의 후배들에게 우리 최인덕님이 걸어오신 거를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조언이라든지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런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지금 이 나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 이루었으니까 편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센터에 친구들 좀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갖고 같이 이런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영란님이요. 네. 제가 복지관에서 제일 막내거든요. 오, 예. 많이 먹은 언니가 94살 먹은 언니도 있어요. 네. 항상. 제 밑으로 동생이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막내 졸업하고 싶어요. 네, 막내를 TV 뽑고 싶네요. 아, 이제는. 그래요. 네. 막내들아 뭐하니? 네네. 저도 언니 소리 좀 듣고 싶습니다. 다 제 위고 오빠들이니까 언니 오빠들인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동생들이 없어요.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세요. 그래도 우리 영란님 귀여움은 독사자시겠어요. 그렇죠. 맞죠?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 황순자 여사님. 네, 저는 뭐 좌우명이라고 할 건까지는 없고 네. 제 나름대로 사는 방향을 어떻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첫째는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은 하느님을 믿으니까 하느님은 좋아하시고 나는 싫어하는 일을 하고 살자. 두 번째는 네.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 아, 네네네. 네. 또 세 번째는 내가 좀 손해보며 살자. 그러면 좀 사는 게 좀 편하고 네. 네. 또 어차피 뭐 모든 걸 다 놓고 예, 가는 적인데 사는 날까지는 이 세 가지 좌우명을 가지고 네네. 예, 뭐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인간인지라 그렇게 쉽게 다 지킬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 좀 살아볼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많이 배웠네요. 네네,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그렇죠? 네. 아, 이 세 분의 가르침을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를 네네.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이 걸어오신 그 길을 응원하고, 정말, 예, 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